안녕하세요. 용군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뜻깊은 자리에 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하고 종로 구민들과 인사동의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이제 오늘 마련한 행사 자리에 불사거리를 하려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첫 무대라 너무 긴장도 되기는 하는데 예쁘게 또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언니가 있어 다행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저는 이런 거 처음 해보잖아요. 괜찮아. 벌써? 안 떨어. 시훈이가 안 떨어. 가면 이제 또 아무것도 아니지. 이 바람 때문에 이게. 바람이 엄청 많이 커. 어쩔 수 없어. 높이 쌌다 불가슬 쓰고 해단 같은 송악 쓰고 박시훈 선생님의 불사거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Hey!
있었어. 우리 정성 받들어서 이렇게도 내년에도 해외까지도 진출하고 우리 한 회장님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받으시고 아 여기 상 받으신대요. 오늘 이제 오시는 길에 다녀가시더라도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받들어 두시고 다 여러 가지 이렇게 뻗치고 있는 일에 더 명예스럽고 밭을 내리어서 다 입설수 무설수 제치시고 이럴 뿐인 사회로는 용신뿐인 인사동 소상공인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주최하시는 여러 기관들 하시는 일마다 번창하게 받들어 놓으시다 이 나라 이시오구 저 나라 옹시오구 아니시리 정전하네 내전오구 내전하네 종전오구 보구님 수위에서 국태민아 시와영 평하게 받들어 놓으시고 신가물 액가물 겉바람 속바람 제치어서 가지로 산당에 치어서 사회로는 용신발명 보살말명 아니시냐 말명 바람 걷어 놓으시고 천궁제장 일월제장 사회로는 용신제장 칠성제장님 수위에서 정성떡이 뼈받들어 놓으시고 천궁수비 일월수비 사회로는 용신수비야 남수비도 나오나옵 여수비도 나오나옵 쌤쌤이 불렸다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이제 협회나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제 그 협회 이름을 외우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연습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막상 올라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예술재단
전통의례 계승보존에 대진대학교 문화예술개발원 인사동 소상공인연회 종로구청 이제 많은 분들 이거를 제가 똑바로 못해가지고 좀 속이 상하네요. 유튜브로 많으신 분들이 이 협회 일은 또 들으셨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용군TV 시청자 여러분, 아, 처음으로 이렇게 무대에 올라섰는데요. 너무 긴장되고 진짜 머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지만 용군TV를 통해서 나날이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더 잘하는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